봐봐 이게.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래. 이제 웃으면서 다시 줘봐요. 나도 좀 받으면서 좀 행복하게. 이따가 또 주면서. 이따가 또 주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따 또 준다는 얘기네. 아니 돈 받으면서 내게 겁먹어보기 처음이네 엄마.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노래 아셔요? 모르시지요? 어, 근데 엄마들이 아는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저 춘석 저 썩을놈의 새끼는 세상에 무슨 여기서 뭔 노래 그래 기뻐라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엄마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 새끼야. 뭐 띠리리리리 썬데이 원데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엄마들 그런 노래 모르잖아요 그지요? 엄마들은 이미자 씨 노래 막 요런 노래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부라라면 그런 거 했냐 누가 파스 사느냐 이 새끼야. 이제 아유 내가 진짜 젊은이들은 알지 다 좋아갖고 젊은 언니들은 막 난리가 났대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노래를 하나 더 하고 내가 메들리 하나 해드릴게. 메들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메들리 해드릴게. 거기 보면 있지 울기서 하나 주나. 이거는 엄마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앞줄에 여기 고장난 처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지 엄마? 죄송해요 고장났다고 그래서. 저도 고장났어요. 저도 4월 21일 날 제가 병원을 갔어. 산부인과 아랫배가 땡기고 막 신게 먹고 싶고 속이 메식메식해서 임신인 줄 알고 갔더니 시부라는 폐경 왔다네. 그날 이후로 내가 생리를 안 하네. 생리를 안 해. 주사 맞으면 한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맞았는데 아직 안 하네. 나도 어쨌든 고장이 났어 이제. 엄마들 따라갔어 이제. 여기는 아직도 뭐 해? 아직이야? 아, 한 번씩 아냐? 그럴 때 얼른 주사 맞아. 엄마들을 위해서 옛날 노래 메들리 한번 한다. 차요! 어떤 새끼가 박수 안 치나 봐요. 근데 이쪽에 경례 갑시다! 하이!
딱 적당히 나오신 거예요. 아니 가만있어 봐. 야, 5만 원을 주셨는데 3천 원어치밖에 못 내는 못 놀아래. 4만 7천 원 오실러드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노래를 하나 할 테니까 두 분이 나오셔서 브루스를 주세요. 그린 노래 한 곡에 이렇게 둘이가 부부시잖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다가 만나. 아, 오다가 만나서 괜찮으신 분 만났다. 이런 언니 만났으면 성질이 까다로운 거잖아. 에? 그분 나가서 춤추라고 자리요. 누구라? 이렇게 두 분이 나오라 그러는 거. 아버지 나는 가만히 있어. 돈 안 줬다 너.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내가 요 메들리를 불렀잖아요. 요 음악의 주인공이 있어요. 요거를 누가 줬냐면 혹시 가수 모정혜님이라고 아세요? 모정혜 알아요? 그 양반이 참 인기가 있긴 있구나. 그분이 준 이게 MR이라고 그런 건데 그분이 나를 이거 지금 요거 주어가지고 내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써먹네. 자기가 돈을 몇백만 원씩 투자해갖고 이거 MR을 만들어서 고아자야 너도 어디 다니면서 공연할 때 이걸 써라. 자기 거 공연 이거 방송용이거든. 야, 금방 이 음악이 울어라 열풍아 뭐 지금 그거 뭐냐 개나리 처녀 서상개마 요런 노래를 그 언니가 줬거든. 나는 그 언니한테 뭘로 배려를 해야 되냐 감사한 마음을 그 언니 노래를 내가 한국어를 해줘야 돼. 그 언니 노래를 그게 제일인 것 같아. 인간성 최고. 인물은 하다보다 딸리더라. 진짜 솔직히 하자고는 엄청 딸봐. 예, 가수 모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정이나 주지 말지. 그리고 요즘에는 인생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며칠 있으면은 장충체육관에 방송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했어요? 아, 했구나. 그죠? 저는 거짓말 안 해. 예. 했어요. 유명한 가수분. 근데 그 가수분들보다 솔직히 모정이님의 노래는 솔직히 더 잘해. 예. 분위기 타잖아. 분위기 메이커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 노래를 제가 한번 해도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 혹시 이건 찍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찍어갖고 저기다 올려놓으면 노래 못하면 그런 애한테 존나게 뚜드러 맞아요. 예, 사람이 인간성은 좋은데 성질이 더럽더라고, 그러니까. 예. 성질 좋아요. 성질 좋아요? 예. 잘 아세요? 예. 아, 아시구나. 그럼 내가 올라가갖고. 언니한테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언니 MR 주셔가지고 항상 잘 써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정혜님 노래도 인생이라는 노래 요 노래 좀 들어보시고 좋으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이구.